승! 안녕하십니까. 희승모터스의 박상희 대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량, 현대 YF 소나타 차량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고, 흰색 바디를 갖고 있는 엄청나게 이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차량, YF 소나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탑 등급입니다. 탑 등급이면은 안에 뭐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스마트 키, 뭐 파노라마 썬루프 등등 정말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 차량 세부 사항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2010년식에 키로수 10만 키로밖에 안 탔습니다. 10만 9천 키로 정도 탔고요. 1년에 만 키로밖에 안 탔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외판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엔진 미션 하체에서 미세누유도 없는 성능 올 양호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10년이 지났지만 10년 동안 관리를 한 차량을 사신다면은 아마 5년을 관리 안 한 차량을 사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 차량을 사시는 걸 저는 정말 강력 추천드릴게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시운전하고 왔을 때 정말 미션 튕김 하나 없이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를 갖고 있어서 진짜 감탄했던 녀석입니다. 그렇지만 감탄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이 차량의 금액을 들으면은 더 감탄할 겁니다. 이 차량은 58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키로수 10만 키로의 가장 높은 등급을 갖고 있는 무사고 차량 YF 소나타를 500만원대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탑 등급답게 대로동도 그냥 전구가 아니라 옛날 말로는 그렇게 불렀어요. 지팡이 대로등이라고. 그래갖고 제일 높은 등급에만 들어가는 대로등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따 뒤에 보면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일단 앞쪽부터 보시죠. 자, 헤드라이트랑 안개등 깨짐이나 백화현상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전방 감지기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정말 높은 탑 등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본넷이나 범퍼 쪽에 아니면 그릴 쪽에 깨지거나 스톤칩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타이어도 너무나 좋습니다. 타이어 한 70%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은 끝쪽에 스크래치 없죠? 굉장히 깔끔합니다. 전차주분께서 운전을 굉장히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사이드미러에 사이드 리피츠 달려있고요. 사이드미러에도 상처 하나 없습니다.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도 외판 상태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 아쉬운 문콕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컴파운드로 지우면 지워질 것 같거든요. 저거 말고는 정말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자, 뒤타이어도 좋습니다. 뒤타이어도 약 80% 남아있고요. 이쪽 휠은 아쉬운 스크래치는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뭐 휠이 까졌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자, 드디어 대망의 이렇게 YF 소나타의 대로등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들어간 게 지팡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지팡이 대로등이라고 불렸던 차량입니다. 근데 이게 낮은 등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구만 들어가서 별로 안 이뻐요. 그렇지만 이 지팡이 대로등 상당히 이쁘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자, 뒤쪽 보시면은 후방 감지기랑 후방 카메라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자,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죠. 확실히 LPG 차량이 아니라 휘발유 차량이어서 굉장히 낮고 굉장히 깊은 수납 공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요즘 SUV 타면서 유모차 싣고 다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모차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아래쪽 한번 보여드리면은 아래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아래쪽에 스페어 타이어랑 추공구 들어가 있고 정말 뭐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죠. 왜냐면은 정말 무사고 차량이에요. 외판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요.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도 외판 상태 한번 볼게요. 진짜 그냥 흠잡을 게 없는 차량입니다. 외판 상태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사이드 리피터 등등 진짜 괜찮은데요, 차는? 그리고 손잡이 쪽에 도어 캐치 버튼까지, 그렇다는 거는 스마트키까지 있다는 거고요. 자, 외판, 휠, 타이어 저랑 같이 보셨는데 굉장히 감탄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량 탑 등급이기 때문에 안쪽에 들어가면은 더욱더 감탄할 곳이 많습니다. 옵션이나 가죽, 기능 부분에서 절대 딸리지 않기 때문에 2열부터 순차적으로 보시죠.
자,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했습니다. 자, 지금 가죽 상태 보여주시면은 이쪽에 약간의 해짐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가죽 복원으로 저렴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위쪽 보시면은 실내등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파노라마 선루프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앞쪽에는 송풍구 공간, 그 다음에 컵홀더 공간 들어가 있고요. 저기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은 블랙 하이그로시와 같이 2열의 열선 시트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열 동승석까지도 굉장히 따뜻하게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에 보시다시피 파노라마 선루프 있죠? 제가 1열 가서 파노라마 선루프 열리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1열 탑승하기 전에 일단은 이쪽에 약간의 주름 저 있고 조금의 해짐이 있는 점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찢어진 부분 없이 깔끔하고요. 이 차량 탑등급만큼 이렇게 전동 시트까지도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석은 오토 윈도우로 되어 있고요.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네요. 탑승해 보겠습니다. 자, 1열에 이렇게 탑승을 해왔습니다. 실내도 이렇게 세차를 깔끔하게 해놔갖고 실내 클리닝도 해놔갖고 뭐 이런 비닐, 그다음에 이런 비닐들 있다는 점은 약간의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스마트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버튼 시동이기 때문에 시동 한번 눌러주시면 잘 걸리고 있고요. 현재 계기판상의 실키로수 105,928km, RPM 부조현상 없고요. 계기판 경고등 하나도 뜨지 않는 좋은 컨디션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썬루프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루프는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은 잘 열리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릴 때 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닫힐 때도 원터치로 한번 눌러주시면은 잘 닫히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 아래쪽 보여주시면은 하이패스 룸밀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LCD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앞뒤 2채널로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 들어갈 일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대시보드 컨디션 상당히 깔끔합니다. 부착물의 흔적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 유리창이 깨졌거나 하는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아래쪽에는 지니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되어 있고요. 제가 뒤쪽에 후방 카메라랑 감지기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후진경에 넣게 됐을 때 굉장히 선명한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블루투스가 가능한 오디오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고요. 오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디오 역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프로토 공조기 들어가 있고 오토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에어컨이나 아니면 히터 잘 나오고 있고요. 오토 에어컨이기 때문에 외기 온도에 맞춰서 바람 세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는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과 같이 12V 시거잭, 옥스 단자, 아이팟 단자, USB 단자 등이 있고요. 기어봉 옆으로 많은 수납 공간 들어가 있습니다. 2구 컵홀더 공간, 이쪽에도 수납함 공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암레스트 공간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암레스트 공간도 1열, 2열로 나눠져 있어서 많은 수납 공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어봉 뒤쪽으로는 1열의 열선 시트 있어서 전 좌석에 열선 시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티어링을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정말 깔끔합니다. 위에 가죽, 여기 우레탄 이렇게 들어가면서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가 있는데 가죽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깔끔하고요. 볼륨 컨트롤러와 블루투스, 트립 리모컨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뒤쪽에는 오토 라이트와 오토 와이퍼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이 차량 굉장히 많은 옵션 들어가 있죠. 제가 탑등급인 만큼 많은 옵션 들어가 있다고 분명히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만큼 영상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네요. 자, 밖에 나가서 엔진 소리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엔진 룸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엔진 소리 들어보셨는데 확실히 휘발유 엔진답게 굉장히 정숙한 소리도 내고 있는 차량이었죠. 자, 이 차량 세부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대의 YF 소나타 가장 높은 등급인 탑등급에 위치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영상 보셨지만 파노라마 선루프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블랙박스, 열선 시트 등등 정말 많은 옵션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차량 2010년식의 키로수 109,000km 뛰었습니다. 연에 10,000km밖에 안 탔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판 역시도 정말 깔끔합니다. 그만큼 외판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 엔진 미션 하체에서 오인율도 없는 성능 올 양호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금액 580만원에 저희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이 차량 구매사항이나 아니면 구매 문의 있으시면 우측 상단 대표번호로 빠르게 전화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YF 소나타
제일 높은 탑 등급 소개시켜드렸던 피스모터스의 박상희 대리입니다. 감사합니다.